김 실장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개헌 논의의 부정적인 청와대 분위기와 달리 김 대표는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립각도 세웠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 기자들에게 방중 성과를 설명하던 중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자만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국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그런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실수로 개헌을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자리에서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말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이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대표님 오늘 취임 100일이신데 청와대에서 대표님을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있으세요? 일체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체 개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는 또다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거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애국심을 바르지 않으려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 애국심에 바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도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뭐 이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홍보를 자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다 애국심의 발인 애국심의 발로다 이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기업 개혁 그리고 규제 개혁 이것을 모두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혁명적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지금 이 계획을 지금 우리가 추진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혁명적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지금 추진합니다.